마지막에는 꼭 승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제 생각대로 좀 조금 느껴봤습니다. 네. 이번에 다섯 글자를 마지막 승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롤러코스터를 좀 타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끝을 내고 그랬었는데, 올해만큼은 중간에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꼭 승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려고 이렇게 다섯 글자를 정했습니다. 네, 저희 팀에 지목해야 할 선수는요, 홍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가오는 시즌에는 히트를 치지 않을까. 저희 팀은 재밌는 농구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뭐 양궁 농구다, 공격 위주의 팀으로 많이 대변을 되고 있어서 공격이 잘 안 되는 날은 좀 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농구는 재미는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으면서 승리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이제 서울에 쉴 때 청담동에 자주 출몰을 하신다고 이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출몰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이성을 만나는지 자꾸 이렇게 서울에 출몰을 하는지. 머리를 자르러 이제 청담동에 가는 샵. 일단은 저도 허원 선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1시간 반이나 지각을 했어요 오늘. 하필이면 넥타이 색깔을 초록색으로 골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막내로서 느껴온 부분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만한 넥타이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르면은 중계 잘 받을까, 넥타이에 좀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핑계를 대자면은, 미디어데이가 한 11시에서 11시 10분쯤 시작했는데요, 조금 일찍 모이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제 생각대로 좀 조금 느껴봤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산 KT 서동철은 한 선수한테 좀 몰아시던데, 선수단 중에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선수 한 명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선수 한 명을 꼽으시자면은. 저를 편하게 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주장을 맡고 있는 김현민 선수와 소통을 많이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민이가 성격적으로 좀 소통이 잘 되는 성격이어서, 가장 안 되는 선수는 뭐 좀 전에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양호수 선수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한 선수한테 좀 몰아시던데 따로 불러서 소통도 하고 그러는데, 앞에서 알았다고 해놓고 게임 때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와서 서운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선수는 홍석이, 허훈 선수와 양호수 선수가 빨리 성장하고 KBL을 대표하면서 팀을 우승으로 끄는 두 선수가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마음도 저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네, 저는 지금도 굉장히 행복하고요. 제가 좀 기분파라서요, 표정이 없을 때는 좀 굉장히 좀 다운돼 있는 거고요. 굉장히 웃고 있는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